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배우는 가장 빠른 길 깨비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KB금융그룹 WM 스타자문단 이민정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부터 변호사님과 함께 8회에 걸쳐 상속 분쟁 사례와 상속세 문제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재혼, 입양과 상속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혼이나 입양에 따른 상속 관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새는 돌싱도 많고 또 재혼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재혼을 한 경우라도 배우자 사이의 상속관계는 간단합니다. 여기서의 재혼은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혼을 의미하고요.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재혼자가 사망하면 이혼한 전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권이 없고 혼인신고를 마친 새로운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겠죠. 그런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가가 문제되겠습니다. 네,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으면 이 배우자랑 자녀가 상속을 받는 거죠? 자녀는 1순위 법정 상속인이고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동순위로 상속권자가 됩니다. 네, 재혼을 하고 자녀가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나요? 재혼의 경우에는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전혼관계에서 남편이 재혼을 하고 사망한 경우라면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전원관계의 자녀들은 1순위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는데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들은 상속권이 있을까요?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들은 재혼자의 직계비속이 아니니까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가 있었는데 이혼을 하고 다른 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어서 새 배우자랑 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사망하면 새 배우자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상속을 받는 건가요? 네, 변호사님, 이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같이 살고 있는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혼을 한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자녀는 새 배우자의 자녀이지 재혼자의 친자는 아니므로 그 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고 따라서 상속권이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사연자가 사망하면 새로운 배우자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새로운 배우자랑 전혼관계의 자녀들은 완전히 남남이고 또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실제 이 상속 절차를 처리하는데 번거로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혼관계와 자녀관계는 완전히 별개이므로 친자와의 상속관계가 본인의 재혼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혼자가 사망했을 때 재혼관계의 자녀들은 상속권이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재혼자가 재혼관계의 자녀에게 상속 재산을 주고 싶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럴 때는 재혼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거나 입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증여를 미리 하는 경우는 증여 비율에 따라 유류분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어서 입양과 상속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입양과 상속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양을 하면 상속권이 생기는 건가요? 상속권은 친자관계인 자녀에게 발생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입양을 하면 본래 친자관계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입양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입양에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사실 내 친자가 아닌 재혼 자녀에게 상속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일반 입양이든 친양자 입양이든 어떤 입양 방식을 택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네, 친양자 입양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 친족 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입양 제도 하에서는 생가와 양자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계속 나타났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민법의 친양자 규정이 2005년도에 신설됐고 2008년도에 시행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일반 입양과 또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또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는 달리 양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만 가능하고 친부모가 아닌 양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깨비로
재혼 입양과 상속관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과거 배우자 A, 재혼자 B, 새 배우자 C가 있고 A와 B 사이에 자녀, 전혼 자녀, C의 자녀, 재혼 자녀도 있는 경우 누가 상속받을까? 과거 배우자 A 사망 시 전혼 자녀만 상속받습니다. 이혼한 B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재혼자 B 사망 시 새 배우자 C와 전혼 자녀가 상속받습니다. 재혼 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새 배우자 C 사망 시 재혼자 B는 배우자이므로 상속받습니다. 재혼 자녀 역시 친자이므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전혼 자녀는 남남이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재혼자 B가 C의 자녀에게 상속권을 주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C의 자녀를 입양합니다. 특히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 그 자녀와 친부와의 법률상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배우는 가장 빠른 길, 깨비로! 오늘은 KB금융그룹 WM 스타자문단 이민정 변호사님과 함께 재혼 입양과 상속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1회차에 걸쳐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생활 법률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2회차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